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안녕하세요, 스윙람입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브이로그 겸 메이저리그 직관을 찍어봤는데요. 저는 이번에 유용매치 홈경기장인 시티필드와 보스턴 홈경기장인 페네이파크를 다녀왔습니다. 영상 속 보스턴의 상대팀은 요즘 화제의 중심인 시카고 화이트삭스였는데 얼마나 못하는지 제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직관 보러 가기 전에 MLB 스토어 있다고 해서 거기 한번 들렸다 가보려고요.
와 진짜 크다. 와 줄이. 이날은 노동자의 날이어서 미국 공휴일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확실히 구장이 엄청 컸습니다. 체감상 잠실 야구장의 1.5배 정도 더 큰 느낌을 받았는데요. 뉴욕 퀸즈에 자리 잡고 있는 시티필드는 2009년에 개장한 비교적 최신 구장으로 최다 관중은 4만 5천 명을 기록했고 맨해튼 중심에서 구장까지 1시간 정도 이동한 것 같습니다. 시티필드 정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큰 중앙홀이 보이는데 이건 브루클린 다저스의 전설이었던 재키 로빈슨의 이름을 딴 원형홀이라고 하네요. 아, 세베리노. 오늘 라인업이 다 이렇게 나오네. 네. 얼마요? 185달러. 패션 템은 디아즈. 디아즈가 마무리 투수. 유명한 애 아니야? 세레모니 하다가 발부상당한 유니폼인 것 같긴 한데 여기도 유니폼이 있어가지고. 얼마예요? 100. 10달러? 검은색 저지도 이쁜데? 이게 제일 예쁘다, 이 색이. 그쵸? 나도 이 색이 제일 예쁜 거 가격이 얼마야? 치킨 텐더 앤 프라이가 16달러. 음식 파는 거는 거의 비슷하게 파는 것 같아. 한국처럼 뭐 가게가 들어와서 한다기보다 음식들 다 똑같네 파는 게. 오, 여기 위에도 좌석이 있네. 중앙필드에 있는 사과 모형은 홈런 애플이라고 불리는데 시티필드 이전 쉐이 스타디움에서부터 홈런을 치면 솟아오르는 꽤 전통 있는 모형입니다. 와 여기 외야가 찐인데 근데? 외야쪽을 둘러보다 보니까 쉐이크쉑 매장이 보이더라고요. 꽤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가격은 역시 뉴욕은 뉴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핵식을 먹을까요? 차라리? 여기도 핫도그 판에 플랫탑도 그러네. 줄이 꽤 길었는데 뒤편에도 큰 전광판이 놓여있어서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긴데? 저쪽인 것 같은데? 시티필드의 전광판은 전세계 경기장 중에서 10번째로 큰 규모에 꼽히는데요. 확실히 실제로 보니까 엄청 크긴 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시 1루 홈팀, 3루 원정팀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크부처럼 응원 문화가 발달하여 있지는 않아서 홈팀, 원정팀 전부 섞여서 경기를 보더라고요. 이 점은 좀 신기했습니다. 이날은 스테판 커리도 경기장에 와서 야구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경기장마다 전부 다르겠지만 시티필드는 댄스팀 같은 분들이 나와서 중간마다 저렇게 춤을 추시더라고요. 후반부에는 티셔츠도 나눠주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보스턴으로 넘어왔는데요. 어쩌다 보니 보스턴 경기를 두 번 보게 되네요. 보스턴의 홈경기장인 페네이 파크는 메이저리그 팬들이 아니시라도 그린몬스터라고 불리는 좌측에 크게 솟은 담장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에 가장 오래된 구장이기도 합니다. 무려 1912년에 완공된 경기장이죠.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엄청 오래된 구장이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가 2002년 대대적인 리뉴얼 공사를 하면서 거의 신축 구장 짓는 돈과 맞먹는 비용을 투입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100년 넘은 구장치고는 깔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페네이파크 이름의 유래는 지역 공원화를 추진하면서 페네이파크 주변에 페네이 가든이라는 공원을 완공했고 야구 경기장이 완공되고 나서는 당시 구단주였던 존 어빙 테일러가 지역 공원 이름을 따와 페네이파크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페네이파크 하면 역시나 이 그린몬스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좌우 폴대까지의 거리는 좌측 94.5m, 우측 92m로 아주 짧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상당히 작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체감상 인천 문학경기장보다도 비슷하거나 작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좌측 외야 담장에 있는 그린몬스터는 높이가 11m가 넘는 거대한 담장인데 다른 야구장에 비하면 정말 특색 있는 경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저렇게 높아 보이지만 막상 담장을 넘어가는 홈런은 다른 구장하고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담장을 맞고 다시 나오는 타구가 많아서 장타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중앙필드 부분도 묘하게 튀어나와 있어 구장 자체 홈런 팩터는 높지 않지만 장타율이 굉장히 높아서 타자 친화형 구장으로 분류되죠. 오늘 보스턴 경기 보러 페네이파크 가는데 화이트삭스하고 가는 경기거든요. 근데 둘 다 너무 못해가지고 경기가 재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네이파크 가고 있습니다. 스토어가 엄청 커요. 티켓홀더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다고 했는데 한번 시도는 해보라 그랬거든요. 여기 직원분이 그린몬스터 올라가는 거 일단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고 그냥 앞에 문을 딱 지키고 있네요. 못 들어갑니다. 그린몬스터 올라가고 싶으신 분들은 티켓 사서 올라가시길. 자리가 맨 끝이거든요. 근데 완전 가운데여서 좋다고 해야 될지 좋다 해야 될지. 전보도 시켰는데 전혀 전보 쓰러지지가 않습니다. Left fielder number 17, Tyler O'Neill. And in cleanup, the right fielder number 52, Wilmer Abreu. 오늘 경기의 상대는 시카고 화이트삭스였는데 와 진짜 못하긴 하더라고요. 보스턴이 이 경기 전까지 좀 긴 연패를 하고 있었는데 화이트삭스 보약을 먹고 연패를 끊었습니다. 시티필드에서는 홈런을 못 봐서 아쉬웠는데 이번 보스턴 경기에서는 그린몬스터를 넘기는 홈런도 봐서 좋았네요. 이렇게 첫 야구 브이로그가 끝났는데요. 다음번에는 다른 구장도 가서 직관하고 리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크보하고 메이저리그하고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고 미국에서 젊은 층의 야구의 인기는 우리나라보다 덜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왜 길을 쓰고 룰까지 바꿔가면서 젊은 층을 유입하려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다음번에는 일본 야구나 미국의 다른 구장을 방문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